국제 원자력 기구 최종 보고서 발표 임박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 원자력 기구 공모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 달 4일에서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할수록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의문점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본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IAEA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으며 100만 유로 이상의 대가성 금품 역시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IAEA는 이에 대해서 IAEA는 정기적인 예산 분담금 외에도 전 세계 원자력 안전을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 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는 언론사에 해당 언론사의 메일을 통해 일본 외무성은 6월 15일 이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비밀리에 받았다며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알프스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 이것은 이제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관찰되지 않았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하며 일본 외무성이 IAEA를 매수하여 보고서의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IAEA는 그동안 유일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검증기구로 독점적인 검증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오염수 검증은 IAEA의 역할이라며 사실상 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4월 발간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 처분에 대한 IAEA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2021년 7월 IAEA와 일본 정부는 IAEA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성 검토를 일본에 지원하는 위임사항을 체결했습니다. 독립적인 검증 임무가 아닌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위임사항을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주변 국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후쿠시마 원전의 종합 폐로 활동 등은 검토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모니터링 검증 활동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제한된 위임사항만을 검증하고 그 비용까지 일본에게 지원받고 있어 독립적인 검증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폭로가 사실일 경우 보고서의 작성까지 일본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서의 신뢰성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28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IAEA 사무국도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 역시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인 쿡 제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IAEA의 검증 과정의 신뢰성 문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본 정부와 IAEA의 공모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와 IAEA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나온 일본 정부와 IAEA의 공모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히길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그리고 환노위 간사 이수진입니다.